6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6.25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큰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냈고 또 6.25 동란을 극복한 민족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간구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응답의 결과로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또 6.25 동란의 그 큰 고통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세계에서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면 하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냥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신음할 때 함께 신음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여서 6.25 동란이란 그 슬픔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함으로 슬픔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한반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함께 평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특세할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지체들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입니다. 한반도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됩니다. 70년의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평양에서 북녘 땅에서 하나님 마음껏 경배할 날이 속히 오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당대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시작될 교회 리오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